그럼 질문하실 분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이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이나 뭐 끝쪽에 앉으신 분들은 좀 나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도 같습니다. 벌써 나와 계십니까? 네. 아,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느 쪽을 예, 서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나오신 분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각가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조각가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ATP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배웠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아까도 ATP 얘기 나오면서 비타민 D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식물원 강합성을 하면서 에너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ATP는 만들어질 때 햇빛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네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ATP는 외부에서 음식물이 공급되어야만 그걸 소모해서 만드는 겁니다. 햇빛과는 상관관계가 그래서 햇빛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건 강화합성이 아니라 반대로 네. 지금 오히려 분해하는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계속 살 수가 있는 거네요. ATP만 되면. 그렇죠. 외부의 영양분 공급 없이 우리 몸이 스스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요. 뭐 햇빛이 외부의 영양분 공급만 있으면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개념에서는요. 햇빛의 다른 역할을 생각을 예를 들면 하셔야 되는데요. 네. 바이타민 D를 만들거나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햇빛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예, 대충. 그리고 빛이 갑니다. 없으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햇빛을 대체할 만큼 또 다른 빛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굳이 햇빛이 없어도 생존은 가능한데 건강하게 살려면 답은 달라지죠. 아, 저는 생존이 네. 궁금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신 남성분, 네, 네. 지난주에도 질문을 좀 확인했는데요. 강의 끝날 무렵에 이제 수명 연장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뭐 평균 수명이 80세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70세 정도라면 한 10년 정도는 질병을 앓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뭐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120세 이상도 살 수 있다고는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의학계에서나 계속 이제 인간의 수명을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건강 수명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80세 정도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령이라면 90세, 100세 이상까지 막 수명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그 후대들이 안게 되는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그런 거는 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연구 좀 그만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노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노화 연구의 네. 목적이 아까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생이 노화 연구의 목적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것이 노화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요. 수명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80세 이후가 되면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건강 수명도 같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노화 연구의 목적은 수명을 더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노화 연구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노화 연구 할 만하죠. 그죠? 괜히 그 아프게 해가지고 오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게. 그 실제로 네. 아까 보여드리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생쥐에 주사해가지고 한 실험도요. 실험 조건을 예를 들면 암이 잘 일어나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수명만 이렇게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명도 길게 하면서 암이 생기는 확률을 그 사람들이 딱 같이 계산을 해요.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고려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보면 그 수명도 늘어나지만 암이 발생하는 확률도 줄어듭니다.
어떻게 연구? 그래서 실제 건강 수명이 나라는 거죠. 연구 계속 해, 하셔도 되죠, 이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네. 아, 예예. 예. 학생 나와 계시네요. 네. 질문하세요.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이미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로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뇌측막이 그 약간 구불구불하더라고요. 곡선 모양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그 단위 부피랑 그 표면적을 늘리고자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암세포가 아까 전에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에너지 생산 방식이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 단위 똑같은 그냥 따로 그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것보다 그냥 그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NADH라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서 좀 더 에너지 생산 효율 방식이 더 높다는 거는 약간 제 추측인데 약간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러면 암세포는 오히려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지 만약에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이 일반 세포보다 몇 배로 더 빠르게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세포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미토콘드리아 아예 안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라고 하면 그냥 나쁜 한 종류로 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암의 종류별로 또 세포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암이더라도 그 종양 덩어리를 갈라보면 거기 안에 있는 암세포들의 종류가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와버그 이펙트도 암세포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좀 싫어하느냐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본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이제 90년대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90년대부터 또 어떤 게 발견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일종의 세포의 신호의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뭔가 잘못돼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게 특정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그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세포에 있는 모든 걸 다 잘라가지고 그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잘 의존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에게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로서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자기의 미토콘드리아가 에이팝토시스 죽는 그 자살 프로그램을 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토콘드리아를 좀 안 쓰면서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솔직히 개수를 막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려는 것도 또 목적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칭찬. 어떻게 연구실로 영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그리고 막 내부막 관련된 얘기는 내부막을 아까 꼬불꼬불하게 하여서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수님이 좀 예, 과학자 되십시오. 예, 저기 여성분 나와 계신데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아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ATP가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상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보통 에너지라 생각하면 빛에너지 생각할 수도 있고 열에너지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ATP가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되어서 각 세포들이 자란다거나 뭐 유전자를 만든다는 게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자가 없어서 한 번 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ATP가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 구조 하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떨어진 것도 다시 재활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이게 다시 또 붙는다면은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누가 결국 첫 번째 질문은 ATP가 일단 만든 에너지를
세포에서 여러 작용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부속에서 강의를 빠뜨리는 부분인데요. 실제 ATP가 예를 들면 단백질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TP가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조 바꾸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마지막 인산기 그걸 단백질에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인산기가 가진 이 그 에너지 새로운 결합이 만들면서 생긴 에너지 그리고 인산기가 가진 마이너스 차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단백질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TP의 에너지를 단백질 구조 바꾸는데 사용을 한 거죠.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데 유사한 방법이 실제 사용이 됩니다. 다른 형태로도 그러면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뭐 있을 겁니다. 다른 예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생체 에너지라는 거 생체 에너지는 ATP라고 말씀을 쭉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 운행할 때 그 휘발유 쓰고 경유 쓰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이제 뭘로 바꾸게 있죠? 바뀌고 있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기 에너지를 쓴 자동차만 운행을 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생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ATP에 있는 인산기를 떼면서 에너지를 추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다시 우리 몸 안에 다시 붙어진다면은 무한 자, 그러면 ATP가 ADP하고 인산기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거기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미 누가 사용해버렸거나 아니면 열로 만들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ADP하고 인산기를 붙여주려고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까 ATP 합성 효소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 없이 그냥 무한동력으로 에너지 새로운 공급 없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네,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 그 에너지 화폐가 ATP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 NAD+인가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수소 이온을 막 사이로 이제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NAD+도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뭐 에너지 화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10만 원권쯤 되는 NADPH 한 번.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NADH는 한 심사인당 5만 원권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TP는 한 만 원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실제 NADPDH나 FDH2가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ATP를 만드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화학 결합에 실제 사용을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쪽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앉아 계신 여성분. 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패널 토론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뇌의 에너지원은 아까 포도당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요즘에 뭐 다이어트 방법 중에 다양한 거 많지만 요즘에 탄수화물 왜 억제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방법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포도당을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 인체 내에서 포도당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게 문제고요. 이제 뇌가 어쨌든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한 뭐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간으로 가져가서 뭘 하냐면 그걸 원료로 해서 포도당을 재조립을 해요. 아까 전에 그 TCA 사이클 보면 이제
곡살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걔를 빼내가지고 아까 전에 그 해당 작용을 반대로 돌려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고 있어도 포도당 아주 약간은 만들어요.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그걸 이제 뇌에다 보내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포도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분해할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는 한 어느 정도의 포도당은 만들어서 뇌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억제하는 다이어트 자체가 뇌의 에너지원 공급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아까 TCA 사이클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이제 포도당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코에이가 남아돌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아세틸코에이를 갖고 케톤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세톤입니다. 그 매니큐 바를 때 냄새 나는군요. 그래서 오래 굶는 사람들 숨결을 보면 아세톤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고요. 근데 뇌가 이제 굶다 보면 포도당 말고 그 케톤체도 쓰긴 써요. 왜냐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도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껏 들어온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을 그런 식으로 소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얘가 우리 몸이 인슐린을 안 내나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고기나 지방을 양껏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파 하는 신호가 가니까 그런 게 축적이 안 되니까 살이 빠진다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결과도 있긴 한데 근데 요게 이제 오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요게 그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혈관 쪽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방이나 그걸 대량으로 계속 섭취하다 보면 뭔가 심장이나 그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고 그걸 지지하는 분들은 결국 다 분해해서 살아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 동안 삼겹살하고 삼축쌈을 먹어서 10kg을 뺄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100일 뒤에 10kg을 빼갔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앞으로 30년간 또 이렇게 먹어야 한다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정 교수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TP는 이제 사람은 모든 에너지원을 이제 ATP를 쓰는 건데 사람이 쓰면은 아마 전 포유동물은 다 쓰겠지요. 당연합니다. 뭐 그러면은 척추동물 다 쓸 것 같고요. 지구상의 생물들이 네. 다 AT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ATP를 써야만 하는지 예, 그러면은 저 밑에 마지막에 가서 곰팡이나 모든 생물이 이걸 쓴다면은 그러면 그 기원이 언제부터고 어떻게 이 모든 게 이걸 다 ATP를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체가 ATP를 사용하고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기원에 대해서 이제 모르셨죠? 기원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 그러면 해당 작용을 보면요. 해당 작용은 산소가 필요 없이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던 시절이 있죠. 초록 생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의 생물은 아마도 해당 작용만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뭐 수십억 년 되겠죠. 제 생각에.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 어려운 질문이어서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교수님. 저 이제 근데 맞춰야 될 시간이 재미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아쉽지만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참석 소감 한 말씀씩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차례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 대중 강연을 한 몇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깜짝 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단계로 올라가 보니 언제 깨달은 걸 이제 바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놀랐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강연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대중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리는 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에게 또 새로운 걸 보여주는 데도 참 중요한 기회가 됐고 이제 오늘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이름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 교수님. 네, 학부 때 열심히 공부했던 생화학 부분인데요. 강의를 잘 들었고 특히 그 ATP 효소의 그 신비한 기계적인 구동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고요. 또 그 대중 청중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질문하시는 모습 굉장히 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자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보고 아주 고무됐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네, 저도 오늘 뭐 두 번 패널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동감합니다. 오늘 그 강의 제가 한 내용이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실제 이 부분은 공부하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수들도요. 이 부분 강의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뭐 전혀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강연자로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강연해드린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식에 얻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